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13라운드 경기입니다. 5위팀 경남FC와 7위팀 성남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대1 대결에서 어려운 패스 연결이 나왔습니다. 서현진 반대쪽 낮게 크로스 카스트로 들어왔어요! 카스트로 원샷 원킬! 한 번의 기회를 그대로 결정패로 이어갑니다. 의도한 대로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종호 쪽으로 크리스! 막았어요! 다시 크리스! 아! 이번에는 골대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모재현의 패스 연결 다시 이준재 반대쪽 낮게 흘려줬어요! 기회가!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게 안 들어가! 최필수에 걸렸어요! 모재현을 불러드리네요. 네. 레이슨과 조상준 공격카드 두 장을 바꿨습니다. 네, 바꿨죠. 돌파됐어요. 자, 성남의 공격. 자, 박스 안 반대쪽 기회죠. 들어왔어요. 골! 동점골 기록하는 네, 데닐슨. 성남 데닐슨입니다. 자, 데닐슨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박상혁. 자, 박상혁이 파고드는데 박상혁 때리나요? 슛! 들어갔어요! 거림 같은 골을 만들어내는 박상혁! 아, 이걸 박상혁 선수가 결국에는 이거 하나 해내네요. 기회를 많이 주면 선수는 빛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자, 올라갑니다! 자, 슛! 들어갔어요! 동점골입니다, 경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레이슨! 경기 네. 끝났습니다. 자, 성남, 경남 선수들의 처절한 투혼이 경기장에 땀을 쏟아냈는데요. 주인공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